어깨뽕 키우는데 외회전 사례를 강추합니다. 밴딩을 하루 더 늘리기로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드디어 D7 피크이크 시작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4개월 정말 후회 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일주일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최선의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밴딩 시작이고요. 아침에 꿀물 한 잔 마셨고요. 그리고 부스터 마시고 바로 지금 8시 반. 중량은 조금 낮춰서 볼륨 위주로 진행할 겁니다. 또 피크이크 때는 근육통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과도한 신장성 수축이라던가 강제 반복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저희 목표는 근성장애 아니라 글리코겐의 고갈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쭉쭉 빼놓고 로딩 때 빵빵하게 채워넣는 게 저희 목표예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의 비중을 좀 줄이고 유산소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합니다. 밴딩 때 한 겹을 더 벗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체가 안 붙는 선에서 계단은 최소 2시간 탈 것 같습니다. 피크이크 때 더 해볼 수 있는 거는 스킨을 얼마나 더 좀 더 얇게 만들 수 있냐. 웨이트에 너무 강박을 안 가지셔도 돼요. 헬스장 도착했습니다. 짐팔공 헥스쿼트랑 하체 라인 다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짐팔공 헥스쿼트는 탑 클래스거든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정든 오짐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종목으로 뉴텍 플라이 해줬습니다. 최대 가동 쓰고요. 두 번째는 어깨도 풀어주려고 사르르 머신 썼어요. 요거는 정말 호불호가 없는 좋은 머신입니다. 인클라인 진행했고요. 케이블 따고 진행했습니다. 좀 저는 고각으로 하는 걸 선호하고요. 좀 퍼올린다는 궤적으로 이두가 가슴에 붙을 정도로 수축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견갑은 전인하고 있어요. 보시면 견갑을 뒤로 후인 안 되게 최대한 좀 버텨주면서 신전할 때는 견갑 뒤로 안 밀리게 가슴만 늘어나는 느낌으로 합니다. 아스날 신형인데요. 등받이는 중간에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두 장이 엄청 무거워졌더라고요. 이게 B씬에는 그래도 한 10개씩 하던 건데 그래서 바로 중량 낮추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견갑 전인을 잡고 있고요. 궤적 그대로 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리웨이트는 문학, 머신은 비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신은 설계자의 의도대로 진행하시는 게 정답에 가까울 거예요. 네, 이거 릴스 올렸는데 질문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셋업 할 때부터 견갑 앞으로 쭉 밀어놓고 밀 때도 손바닥으로 거의 장풍 쏘듯이 밉니다. 푸시업 하듯이 강하게 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전거근이 잘 쓰이거든요. 옆모습도 보시면 견갑이 앞으로 쭉 밀리죠. 그 상태 그대로 승모를 등받이에다 강하게 박아두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견갑이 열린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어깨는 막 억지로 밀려고 하지 말고 이두를 가슴에다 붙인다 생각하고 쭉 밀어주면 가슴이 잘 먹어요. 원합 사르레도 좋아해요. 가동 범위를 풀로 쓰고 있어요. 약간 틸트된 상태에서 저 정도 올려주면 거의 한 120도까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높이 올려주면서 좀 효율적으로 가동 범위를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측면이 메인 타겟이고요. 전면도 살짝 들어갑니다. 상완은 거의 중립이고요. 약간 사선 앞으로 던진다는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저래야 어깨가 안 찝혀요, 저는. 외회전 사르레도 머신이든 덤벨이든 꼭 해줍니다. 시작부터 약간 어깨뽕 살리고 들어가고 측면이랑 전면 같이 하는 건데 전면 개입이 아까 거보다 늘어나요. 그래서 어깨뽕 만드는데 좀 유리한 동작이고 어깨 충돌에서 가장 자유로운 궤적입니다. 이렇게 약간 옆으로 던지면 돼요. 상체는 뭐 반동을 쓴다기보다는 무게를 내리면서 받아주는 느낌이에요. 디클라인도 옆모습 보면 견갑을 쭉 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견갑을 전인하면서 강하게 수축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과가 좋았어요. 포크아이즈인 포징룸에서 항상 연습하고 있어요. 체지방 3% 거의 확실히 도달한 것 같습니다. 웨이트 1시간 20분, 유산소 거의 계단으로 1시간 정도 탔습니다. 오후에 계단 1시간 더 탈 예정이에요. 집에서 자전거도 1시간 탈 것 같아요. 요즘 쇼츠나 릴스 자주 올라오고 있죠. 그거 다 유산소 타면서 만드는 거예요. 극한의 효율충입니다.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 좋아해요. 지금도 운전하면서 브이로그 찍고 있고 그렇다고 다 멀티태스킹을 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몰입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임팩트 있게 끝내려고 합니다. 샌드위치 싸운 거 엄청 건강하죠? 이거랑
단백질 좀 부족하니까 돈다리살 잘 먹고 있어요 아직까지. 진짜 맛있거든요. 성분 좋고. 제가 하단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무료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꼭 한번 드셔보세요. 나랑도 사이다도 잘 먹고 있고, 영양제는 뭐 종합 비타민, 비타민 D, 커큐민, 밀크시즈, 통과당 아주 먹고 있습니다. 밴딩 식단이고요. 닭가슴살이랑 이거 파래김, 지방 하나도 없는 거에다가 들기름 한 3g 정도 해가지고 찍어 먹습니다. 김 진짜 꿀팁인데 요게 배에 들어가면 불어요. 불어가지고 배고픔이 확실히 덜합니다. 김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단백질 타이밍 돼가지고 지금 이제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3시간 간격으로 거의 단백질 넣어주고 있어요. 6시 10분이고요. 2차전 유산소 떠납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반나절이면 강의 자료 더 만들 줄 알았는데 절반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상담 끝나고 나서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전 떠납니다. 아침에 잘 나오네요. 8시 반이고요. 빨리 등 운동이랑 계단 타고 식사를 이제 진행할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계단 3번 나눠서 최소 2시간 반은 타려고 합니다. 죽겠어요. 계단이 제일 힘들입니다. 극시즌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둔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게 매일매일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 한 번에 유산소 2시간 탈 때 이걸 나눠서 타야 되냐? 한 번에 타야 되냐? 저는 무조건 나눠서 타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지구력 운동 시간이 길어지면 아미노산 산화율이 증가합니다. 즉 근육을 빼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운동 중간중간에 탄수화물 음료수 보충제가 들어가면 이건 좀 막을 수 있지만 다이어트 할 때 그렇지 않잖아요. 마라토너들의 체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근육이 이렇게 빵빵한 게 아니라 보통 다 마르셨죠. 보통 한 2시간, 3시간씩 뛰니까 운동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중간에 아미노산을 계속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보통 1시간 정도 운동에서는 아미노산 산화율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지만 한 2시간, 3시간 넘어가게 되면 전체 칼로리에서 5% 이상 아미노산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오겠어요? 먹는 게 없으니까 근육에서 빼다 쓴다는 얘기겠죠? 다이어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육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잘 고려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배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지크는 큰 관련은 없겠지만 제 생각에 대회 직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하체 피로도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덜 빠졌으면 유산소는 타야 되는데 또 하체가 부을 수 있잖아요. 본인의 적절한 그 주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하체 운동은 어느 정도 전에 끝내야 되고 유산소를 타면 또 하체가 얼마나 부어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본인의 데이터가 있어야지 피크이크 짜실 때 도움이 됩니다. 등 운동은 지난 브이로그에서 많이 설명드려서 이번에는 간단한 팁만 드리겠습니다. 상부 타겟 하이로우 항상 선행합니다. 오늘 메인은 체스트 서포티드 키바로우입니다. 이거 저는 필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프리웨이트에서는 이 정도 가동 범위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승모는 쭉 늘리는데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처럼 어깨가 거의 앞으로 말린다시피 쭉 밀어주고 있습니다. 힘을 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네, 상부 승모 타겟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량이 조금 무거웠고요. 이거 약간 퍼올림 궤적이죠. 하지랑 가슴 강하게 박아두고 약간의 체스트업을 하면서 위로 퍼올리고 있습니다. 네, 중부 타겟으로 롱풀 진행했습니다. 견갑 움직임 보이시죠? 하체는 데드리프트 할 때처럼 저는 꽉 박아두고 진행해요. 랩풀다운은 흉추를 닫기도 하고 지금처럼 열고도 진행을 해요. 페네 그립으로 할 때는 저는 흉추를 열어주고 나머지 그립들을 좀 닫아주면서 할로우 포지션을 만듭니다. 등 1시간, 계단 1시간 마치고 왔습니다. 바로 또 샌드위치 포장하러 갈 거고요. 어제 탄수화물은 샌드위치 그거 두 개로 끝냈거든요. 탄수화물 한 100, 120 사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정도 먹는데도 활동량이 많으니까 오늘 밴딩된 느낌이 지금 확 납니다. 말도 약간 어눌해지고 오늘도 하루 똑같이 그렇게 먹으면서 또 유산소도 3시간 정도 타보려고 합니다. 힘든 건 내일 끝입니다. 실상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2년 전 스포엑스 때가 대회 체중이 64kg대 나왔거든요. 이번에는 개측이 전날이라서 로딩을 조금 덜 걸고 개측 전까지 사우나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날 개측이 오히려 저한테는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이너스 65를 월체 해가지고
대회를 뛰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마이너스 65 경량급이니까 그랑프리 전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이즈를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알약빌더입니다. 단백질을 섭취하면요 소장을 타고 쭉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위산이랑 펩신이 분비가 되면서 얘네가 잘리고요, 소장을 타고 가면서 소요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잘립니다. 네, 편집 마쳤고요, 일단 한 시간 타러 갑니다. 밴딩 내일 마지막이니까 벌써 지금 6시가 넘었잖아요. 지금 밴딩 절반이 온 거예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3차전 파이팅! 6시 40분이고요 1차전 어깨 파라러 갑니다. 아직 운동은 안 해봤지만 뭔가 지금 축 늘어진 느낌이 나거든요. 눈바디 보니까 또 한 개 빠졌더라고요, 둔부 쪽이. 그래서 이 맛에 역시 밴딩 하는 거죠. 오늘도 유산소 빡세게 해서 한 겹 더 벗길 예정입니다. 이제 하체를 좀 아껴야 되니까 일부러 지금 빨리 출발을 하려고 해요. 계단은 오늘 1차전 오전에 종료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부터는 사이클로 강도 좀 낮춰서 오늘도 유산소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탈 예정입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3두 메인은 항상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로 진행합니다. 이거 사이즈 키우는데 정말 좋았던 것 같고요. 가동 범위는 제가 쓸 수 있는 한 최대로 쓰고 있고, 그리고 약간 명치 쪽으로 내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뉴텍은 항상 케이블 따고 운동하고 다시 원상 복구 해놉니다. 스미스에서 OHP 진행했습니다. 지금처럼 견갑 벌려서 바깥으로 흉시고 딱 잡고 외회전 걸어서 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 가동 범위는 제 관절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가지고 노려고 합니다. 네, 팔꿈치 외회전 잡고 수직 궤적이니까 팔꿈치 뒤로 안 넘어가게 신경 쓰고 있어요. 이거 뉴텍 온인 머신인데요, 가동 범위, 팔꿈치 각도, 그리고 의자 다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제 관절에 맞게 딱 조정하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외 컬 머신을 쓰면 약간 어깨 찝힌 느낌이 있었는데 요건 전혀 없더라고요. 레어델트 플라이입니다. 전 요거 흉추 좀 죽여두고 승모를 좀 덜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손잡이를 꽉 잡는 느낌이 아니라 손 날로 바깥으로 밀어주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승모가 덜 쓰이더라고요. 네, 바디 체크 해봤습니다. 조금씩 빠지는 게 느껴지고 확실히 스킨이 밴딩 때 하루하루 지금 변하는 게 저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잘 진행하고 있고 무대에서도 잘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약점이었던 둥근이 이제 그래도 약점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갈리죠? 네, 수분 조절이랑 로딩 걸면 좀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께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한 강점이 없고 밸런스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요, 편견 없이 운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밴딩된 느낌이 나요. 지금 오 질질 끌립니다. 오늘 아침 체중이 또 66.7 정도 나오더라고요. 마이너스 65를 맞출 수 있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나름 뿌듯합니다. 네, 샐러드 포장이었습니다. 주문 제작할 수 있는 샌드위치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다 채소랑 그 약간의 치즈 이 정도만 넣어놓고 소스 다 빼달라고 했어요. 양이 엄청 많아요. 손바닥이 지나는데. 그래서 이거 오늘 두 끼에 나눠서 먹을 거고 단백질 같이 추가해가지고 먹을 거예요. 밴딩 로딩 계획이 변경이 돼서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밴딩을 하루 더 늘리기로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더, 제가 예상을 하고 들어갔어요. 대회 체중을 우선 64호 사이에서 맞출 것 같다. 왜냐면 제가 잠백이 대회 때 밴딩 다 끝내고 62.7? 62점 몇이었어요. 그래서 로딩하고 뭐 아침에 식사하고 대회장 갔을 때가 64, 그 정도였거든요. 빗신을 좀 잘 보내면 또 1kg 정도 올려서 키 마이너스 100을 꽉 채우지 않을까, 마이너스 65를 그렇게 생각하고 좀 이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지금 대회 체중이 많게는 3kg까지도 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밴딩을 이틀 차인데 지금까지도 64kg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한 66, 67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 물론 수분감이 있겠지만 65kg대는 딱 한 번 봤어요. 내가 체중을 내려야 되니까 내일까지 밴딩을 이어가고 로딩을 D2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65니까 다들 컨디셔닝이 살벌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이즈에서 밀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측 끝내고 로딩하고 들어가면 아마 대체 좀 67점 나올 것 같거든요. 컨디셔닝을 더 잡는 방향으로 이제 계획을 짰습니다. 로딩량이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오늘도 유산소를
좀 강하게 타야 될 것 같아요.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또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알톡방을 운영하면서 저도 발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의 질문이 제 전공이 아니면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해서 공부를 하고 알려드리려고 그러네요. 저한테 어떤 책으로 공부하시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저 이거 좋아해요. 목차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통 운동 생리학 하면 여러분들께서 떠올리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조금 깊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좀 해부학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웬만한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어려운 내용도 있는데 최대한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놔서 트레이너분들이시라면 요거 한번 구매해보시면 좋고 뉴만이죠. 뉴만 키네시올로지 요거는 어렵죠. 근데 필요할 때마다 좀 찾아보고 있어요. 2차전 왔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오늘 가슴 운동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단 탈 거고 내일은 등 운동할 거예요. 아침에 등 운동하고 계단 타고 그렇게 해서 엔딩을 내일까지 끌고 갈 거고 내일은 이제 유산소 강도를 낮춰야 될 것 같고 오늘까지는 원래 하던 대로 유산소 한번 더 타보겠습니다. 뭐 계단을 타도 심박수를 좀 낮췄어요. 그래서 하체 부담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뭐 수분이 아직 차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네, 2차전 끝나고 왔고요. 아까 남은 거 샐러드 절반에다가 닭가슴살 해서 오늘 세 번째 끼니 먹습니다. 네, 저녁도 포장해 왔어요. 지방이랑 단백질, 채소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이것도 남은 끼니 두 번에 나눠서 먹겠습니다. 아, 카페 25 사장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시즌 제 다이어트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유산소 3차전이고요. 집에서 계단이 저탄이어서 뉴만 키네시올로지 호흡 파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엄청 잘 가요. 즐겁게 밴딩 해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다른 선수들 보니까 오늘 로딩을 거의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코칭시키는 내추럴 빈도 오늘 로딩을 거는데 저만 못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쫄리는데요. 4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밴딩 4일차고 기운이 없어서 운동 촬영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꼭 찍어놔야겠더라고요. 제가 먹어봤던 로우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보이시죠? 광배 하부까지 그냥 꽂히는 궤적입니다. 발을 올려가지고 고관절 굴곡 포지션 만들어두고 복압 잡고 흉추 안 들리게 당기면 엄청 잘 먹어요. 네, 하이엔드 진팔공 머신이고요. 왼쪽에 보이는 뉴텍 신형으로도 비슷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후면이 어제보다 조금 더 드라이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 정도면 다 뺐다 싶은데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사실 타고나는 부분도 크다는 걸 이번에 또 느껴요. 그래서 둥근의 훈련 상태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극한의 둥근 컨디션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밴딩 4일차 운동 마쳤습니다. 등운동 1시간 10분, 계단 50분, 사이클 30분 타고 제가 지금까지 등운동 머신 쓰고 충격받았던 게 딱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파나타 하이로우랑 이번에 진팔공. 저는 진팔공 로우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프리웨이트, 머신 뭐가 더 좋냐, 프리웨이트 꼭 해야 되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보자는 프리웨이트부터 하세요. 왜냐하면 머신으로는 운동 강도를 못 뽑습니다.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루즈해지고 운동을 대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온몸이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근신경계를 깨우고 코어 잡는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프리웨이트부터 다루시고요. 좀 더 보디빌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처럼 100% 머신으로 강도 뽑아도 됩니다. 머신으로 하는 게 쉬워 보이죠? 아니에요. 저는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머신은 정말 항상 깔 때까지 해야 돼요. 그 느낌으로 강도 뽑아야지 아니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오후 5시고 이제 2차전 떠납니다. 아마도 어깨랑 가슴만 가볍게 건들고 이제 글리코겐 고갈 시킬 것 같습니다. 이제 밴딩인데 벌써 이제 거의 끝나가죠. 머리 자르고 와서는 알톡방, 알톡상식 자료 만드느라고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아직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열심 회원 강의에 접근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우수 회원은 알톡방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알톡방에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도 제가 모셨어요.
재활 전문의 선생님 재활 빌더님, 서울대에서 운동 역학적으로 많이 공부하신 정훈이 코치님, 회원님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주시고 일단 제가 답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Q&A가 굉장히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회원님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중에서 좀 괜찮다, 다뤄보기 좋다 하는 거는 칼럼을 매일매일 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션에 백업이 되어 있어요. 혹시 피트니스 업계 종사자이시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한번 꼭 들어와 보세요.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실 거예요. 다들 정말 만족하고 계시고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학술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카톡방이 이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150명의 질문을 다 커버하려면 운영자가 거의 하루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폰 잡고 모르는 거 공부하고 전공서적 읽고 보고 그렇게 제가 거의 100% 신뢰할만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 저 내일은 아침에 운동 안 할 거예요. 지금 이미 고갈이 됐어요. 느낌이 팍 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60대 70대 정도 됐을 때의 저의 어떤 신체 상태일 것 같아요. 몸이 질질 끌립니다.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요. 운동할 때만 빡 에너지 쓰고 와서 거의 희체처럼 앉아서 공부하고 좀 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즌 마지막 운동 끝내고 왔습니다. 아까 전에 웨이트는 2차전 때는 가슴이랑 어깨, 팔 했는데 20분 안에 끝났어요. 온몸에 힘이 없어요. 확실히 밴딩이 됐다, 이건 신호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 피크이크 전략에서도 아침 일찍 한번 운동하고 보딩을 걸라. 왜 그렇게 하냐면 내가 지금 밴딩 상태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로딩 양을 조금 본격적으로 넣을 수 있냐,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로딩 시작하는 아침에 운동을 했는데 중량이 잘 들리고 컨디션이 너무 좋다, 밴딩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글리코겐이 생각보다 안 빠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눈바디 계속 보면서 양을 조금 소극적으로 넣어야 되고요. 네, 지금 저처럼 질질 끌리고 중량이 진짜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 상태면 이거는 밴딩이다, 글리코겐이 지금 거의 고갈된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가서 바로 영상 편집 시작할 거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